3차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상 자체가 그냥 섬전이 돼버렸죠. 네, 함께 넘긴다라는 거죠. 네, 하나 줄 서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는 현장을 눈으로 뺐다가 확인하고 있어요. 넘을 넘길 시도가 있을 것 같으니까 드라군이 출동을 네. 한 건데 둘은 넘어갔고 네. 어느 정도 자원을 먹고 난 이후에 드랍십을 활용을 해서 뭔가 병력을 지상 쪽에다가 내려놓고 같은 팀과 힘을 합치는 몸을 오기에는 거리가 아주 멀거든요. 네. 지금 넘어갑니다. 네. 지금 비탄스킨 남아있는 상황에서 드래곤 합류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죠. 8시 쪽. 우선 선택은 저그 쪽. 만나는 날이 있겠지 이건데 네. 네. 만나지도 뮤탈... 못하게 생겼어요 같은 형끼리. 그렇죠. 파워타워가 많지도 않은데다가 뮤탈리스크 숫자에서 압도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파워타워 사실 몇 개는 지금 지어지는 건 의미가 없죠. 드래곤이 있기 때문에. 네. 백업도 지금 못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빠른 타이밍의 공격. 뭔가 체비가 다 갖춰지지 않. 상대는 아직 싸울 체비가 안 갖춰졌는데 네. 너무 기습을 맞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먼저 들어가면서 이 병력 여기 초토화시켰어요. 아, 좀 예상했던 것 같은데 예상이 틀리자마자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네. 또 지금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수비에 지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있는 뮤탈 가지고 들어와서 저그를 망가뜨리고 리버까지 보여요. 순서가 너무 빠릅니다. 예, 네. 지금 손발이 좀 더 맞았으면 좋았을 뻔해서 뮤탈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슈플과 함께 날아갔다면 더 좋았겠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뮤탈도 예, 백업을 너무 잘 와서 네, GG! 네, 경기 좀 끝났습니다. 네 번째 세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빠르게 좀 부유해질 겁니다. 에그에서 저글링이 태어나기 바로 일보 직전에 머리인을 하나 지금은 찍어놨었던 모습이었어요. 네. 자원의 어쨌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이후의 경기를 좀 풀어가겠다라는 생각인데 저글링 나온 숫자를 SCB가 좀 꾸준하게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벙커까지 네. 지금 올라갑니다. 앞마당 쪽에는 벙커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 네. 예. 등잔 및 확장을 시도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뮤탈리스크 견제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서 계속 네. 병력이 여기서 보이기 때문에 소수 마린만 오는 그런 공격도 부담스럽거든요. 특히 이용호 선수의 그런 찌르기 능력이 대단하다 보니까 네. 미리미리 차단했었던 그 저글링들이었습니다. 이 저글링들은요. 이거 지금 들어가서 안쪽 건물 짓는 거 좀 흔들어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철핵 공사하는 이런 시기에 지금은 멀지 않은 이런 부분에서 숨어 있다가 들어가서 좋죠. 네, 세 계단 시간 예. 계속 끌어주고 있어요. 이게 수비 라인을 좀 약화시키는데 네.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SCB 잡는 것도 잡는 건데 철핵 올라가는 타이밍을 뒤로 늦춰놓으면서 그동안에 뮤탈리스크를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됐죠. 네, 뮤탈리스크 나오기 시작하고 네. 지금 7기까지 모았고요. 7시 확장. 추가 확장 지역을 찾는 시기인데 예, 이제 이 시기에 만약에 좀 일찍 조기 발견된다면 병력을 더 모아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아예 해처리를 네. 예, 파괴를 할 텐데 병력만큼은 그러니까 이호 선수를 따라잡는 경우가 그 선수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네. 지금 수도 확장도 그 뮤탈스크를 붙잡아놓고 힘싸움을 하는 동안에 머린 하나가 아래쪽으로 걸어가서 예, 체크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어요. 이용호 선수는 네. 이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7시 쪽을 너무 쌩쌩하게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죠. 네. 센터 쪽에서 지금은 선발대를 붙잡아 놓고 예, 마치 여기에서 병력을 계속해서 지금은 일부러 싸움을 붙는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아래쪽에서 채취되는 자원이 있으니까요. 네. 팔 컨트롤이 이거죠. 오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방금. 네. 산탄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여기는 몸으로 확인했죠 지금 네. 11시 역은. 12시 부근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고 스캔 계속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몰라요 아직. 예. 예. 자 어디지 찾고 있습니다. 네, 진작에 저그가 확장을 가져왔거나 혹은 지금쯤은 이 해프리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보니까 네. 와 이거 좀 이용호 선수 입장에서 좀 많이 휘둘리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7시 쪽으로 내려가던 병력을 또 중간에 딱 잘라줬어요 이 뮤탈리스크가.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려가는 모습이죠. 예. 저 3시 쪽 스캔을 확인을 하면서 여기에도 없어? 아! 앞불사! 여기구나! 네. 늦었죠 지금은. 네. 자 이제 좀 확인했습니다. 부진폰에서 선컨 네. 하나 지어져 있고 꽤 좀 오랜 시간 좀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제 멀티가 아까부터 있었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면서 예, 예 어떻게 공략을 예. 할 건가에 설마 대해서 벌써 탔다면 설마, 3cm 아, 설마 벌써 탔다면 4.5cm더라. 벌써 탔어요. 야. 와 이거 벌써 예. 탔어요. 예, 지금 러커의 그 변태 중이었고. 와, 타이밍도 네, 우와, 벌써 탔어요. 예, 타이밍도 딱 맞아요. 지금 수비 러커까지. 네. 자, 여기는 러커가 좀 있고 일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러커가
어 여기는 자 때마침 탱크 하나 딱 나와서 네. 야 탱크 하나가 분명히 까다로운 타이밍에 뮤탈에 집중하고 있는 타이밍에 러커 드랍 이거 3cm 드랍이면은 이 타이밍이 엄청 까다로운 예, 네. 시간인데 자 뮤탈이 들어가서 뮤탈이 어쨌든 예, 앞마당 쪽으로 와. 테란의 주력 병력이 압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 탱크 다 터져요 이게 예, 백업이 빠르지 않았어요 네 그래, 뮤탈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도 늦은막히 들어와서 예, 터렛이 없으니까 두드려는 봅니다만은 주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용호 네. 선수의 와 여기 좀 걷어냈고 여기 일꾼도 좀 여러 개 정도 상했거든요. 네. 드론 공격을 좀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예. 한 굴 더 뜬 그런 전략이었죠. 일곱시 확장을 많이 놔뒀어요. 이런 자 뒤에 드랍이에요. 야 그런데 지금 이 뮤탈리스크로 여기를 또 흔들고 있다면. 적어도 사실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이런 전략이거든요. 한, 네. 사실 러커 4기 떨어지고 뮤탈 백업이 와서 본진이 그냥 예 본진이 그대로 무너졌어야 사실은 돼요. 네, 자 여기가 좀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네. 자 이영호 선수. 네, 러커가 떨어진 타이밍은 굉장히 까다로웠지만 네. 서포트해줄 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더 큰 이득을 보지 못한 게 그렇죠.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드랍 공격을 좀 막아냈긴 했는데. 자 위에 지금 12시에 들어오는 공격 자 그러니까 자 들어왔죠 스캔 자 이제 들어버릴 생각하네요 자 이제 병력 나갔고 자 공격님 매치해주고요 네. 네 여기서 자 이제 확실히 지금 들어버릴 생각하네요 그렇습니다 있는 병력 다 끌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쨌든 본진도 지금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 탱크가 아, 있어요 예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에 아 왔는데 로커 네. 잡혔어요 다 잡혔어요 자 이게 좀 좋다 됐고 여기가 주요 건물들 다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었거든요 네.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처구니 없는 그 드랍까지도 당한 상태인데 그걸 막아내고 역으로 네아 이게 지금 남은 자원이 지금 본진 자원밖에 좀 없는 상황에서 자 여기 주요 건물들 남은 건 스포닝 풀 하나 네 테라는 배슬과 탱크까지 지금은 갖춰져 있습니다 병력 규모만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되면은 맞대결을 정면 싸움을 해서는 절대 안 밀릴 만한 이런 조합이 네. 갖춰져 있죠. 그렇죠. 지금 아래쪽에 확장 기지가 좀 있다는 것까지 파악을 했고 네. 자 이제 페록시아에서 다수의 병력 지금 나오거든요. 예, 스캔 활용을 해주면서 좀 히드라리스크된 자체가 평소보다 약간 일찍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면서 의심을 했던 부분 그리고 때마침 거기서 탱크가 딱 하고 나와 있었다는 것 아. 예, 진짜 아 네. 천운이었습니다. 천운 네 거기서는 빠르게 정리가 됐어요. 탱크 하나가 좀 나와 있어서. 네. 센터 쪽에서 힘싸움을 하면서 지상 병력이 계속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앞마당을 압박할 수 있었고 그 와중에 드랍을 맞았지만 서포트해주는 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네. 드랍이 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자, 들어가서는 이 병력을 걷어내고 있습니다만 탱크가 셋. 지지! 이영호! 이번 경기 잡아내면서